있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귀여운 미키 미니 그림자 편지지 만들기를 해볼 거야.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이 검정색 종이 안에 가득 적어서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선물해보자. 검정색 색종이 한 장만 준비해주면 돼. 그럼 지금 바로 시작! 미키마우스를 적기 전에 뒤에다가 쪽지를 적어야겠죠? 자, 땅콩밤이 적었는데 한번 맞춰보시렴. 무슨 뜻인지. 이쪽 이탈리아어로 티아모, 프랑스어로 주댐무, 중국어로 워아이니, 일본어로 아이시테루, 아랍어로 우이피키, 러시아어로 야리블리찌바, 마지막 한국어로 사랑해. 미키미니 그림자 접기 시작. 핫접기 기본부터 할 건데요, 먼저 사각형 접고요, 다시 펼치고 반대편 사각형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삼각형으로도 접었다가 펼치고요, 다시 펼쳐서 반대편 삼각형도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숙여주고요, 뒤에 편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벌어져 있는 쪽을 아래쪽으로 두고 만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위쪽 세모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면 합접기의 기본형 이런 모양을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접을 수가 있죠. 뒤에 편도 똑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삼각형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줬다가 올린 다음 표시선을 만든 그대로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면 편하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학접기 기본, 이게 학접기 기본이죠. 자, 그러면 한 장을 옆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뿔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또 뒤편도 한 장을 이렇게 넘겨서 양쪽 뿔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쪽 부분이 미키마우스 귀가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학 불이 만들듯이 당겨서, 여기 선이 있죠? 우리 아까 표시선 만들어 놓은 선과 여기가 일자로 맞춰지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쪽 편도 똑같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딱 불이 만들듯이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포개서 이렇게 이쪽 선과 선이 맞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이 모양에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다시 이 귀 학 부리 모양을 이렇게 위로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손을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귀를 이렇게 눌러주고 뒤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아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뒤집었을 때 귀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키 귀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편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위로 당겨서 뒤집었어요. 뒤집으면서 약간 박쥐 귀 느낌처럼 펼쳐졌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게 잡아서 위로 당긴 다음 이 뒤에 창, 이 장을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안으로 말아넣듯이 이런 식으로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안쪽도 삼각형, 그리고 바깥쪽도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접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뒤에 이렇게 귀들이 나올 수 있게 접어준 다음, 자, 이쪽 귀 끝을 이 큰 삼각형 안쪽으로 절반 정도 쏙 넣어주고, 반대편도 삼각형 안쪽으로 귀를 쏙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는 두 장이에요. 이 두 장을 다 같이 잡고 한번 접었다가 여기 우리 만들어 놓은 표시선만큼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위쪽 머리 세모 부분도 아래쪽으로 쏙 내려주고 이 끈 모서리들을 정리해줄게요. 조금 그리고 이쪽 귀 아래쪽 이 부분도 손톱만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뒤집으면 귀여운 미키마우스 얼굴 완성! 미니마우스 리본! 빨간색 색종이 4분의 1 크기 한 장을 준비해주면 돼요. 자, 반으로 접고 중심선에 맞춰서 반튼, 반대편도 똑같이 반튼, 그리고 펼쳐주세요. 반대편 절반 반튼 접고 또 중심선에 맞춰서 양문 덮기 반튼 절반 이렇게 접어주고요. 또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양쪽 이 선에 맞춰서 한 칸만 이렇게 얇게 작은 사각형 안에 이렇게 길게 반틈 접어주고 옆쪽 선도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밑에서 반틈, 위에서 반틈 양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한 번 더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여기서 위에서 한 장을 잡고 아래쪽으로 선에 맞춘 다음 삼각형이 나올 때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한 장을 위로 다시 올리고 아래쪽도 똑같이 올려주는데 여기는 두 장이에요. 두 장을 잡고 위로 올린 다음 꾹 삼각형이 나올 때까지 접은 다음 이 두 장을 다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이 삼각형 모양만큼 이 두 장을 잡고 이렇게 한 장을 잡고 벌어지는 만큼 삼각형 모양으로 이만큼 삼각형 모양만큼 접고 뒤에 편도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벌어져 있는 이 부분 삼각형 모양을 아래쪽으로 장을 잡고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고 뒤에 편도 똑같이 안쪽에 아주 작은 두꺼운 삼각형이라서 힘을 꾹꾹 눌러줘야 돼요. 꾹꾹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 이제 펼쳐볼까요? 이렇게 중심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리본이 완성돼요. 아까 만들어 놓은 미키 그림자 위에 리본을 붙이면 미니가 완성돼요. 검정색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얼굴에 이어서 하얀색 펜으로 이렇게 미니마우스 리본 땡땡이 동글동글한 하얀색 반점 리본도 디자인해보고 그리고 미키마우스 얼굴 위에 리본을 붙였으면 미니가 완성돼요. 풀을 발라서 붙여준 다음 앞에다가도 흰색 펜으로 쓰고 싶은 글들을 쓸 수가 있어요. 땅콩이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밌는 종이접기로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바이바이!